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첫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진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의 기술로 만들게 됐다며 신해양강국의 꿈을 강조했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의 위용이 드러납니다. 길이 170m에 폭 21m,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했습니다. 세종대왕함과 율곡 이이함, 서해 류성룡 함에 이은 네 번째 이지스 구축함이자 첫 번째 8,200톤급입니다. 해상기반 기동형 삼축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기대받습니다.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를 설치해 바다 위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첨단 음파 탐지 기능으로 대잠수함 작전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제2의 창군 수준의 국방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신해양강국을 향한 우리의 꿈과 도전도 계속될 것입니다. 정조대왕함의 탄생은 김건희 여사가 작은 금도끼로 진수선을 절단하며 알렸습니다. 탯줄을 잘라 신생아 숨통을 틔운다는 의미로 여성이 의식을 주관하는 해군의 오랜 전통에 따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해군과 방위사업청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전략자산으로 해군의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할 거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방위산업을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무기 체계 개발이 방산 수출과 성장의 동력으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정조대왕함은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되고 전력화 과정을 마치면 실전에 배치됩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